아타한테는 그런 일이 없잖아. 이게 무슨 뭐, 그, 그런 게 없... 지난번에 백년 전쟁 3년 때 여러 그 드리는 분들과 함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초청받았던 강사 그 장목사가 커넥티커트에서 와서 강의했을 때 그 여러 그 민주주의적이고 뭐 인권적이고 사회정의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을 교민들을 그날 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내가 작은 뭐 미력이나마 함께 나눔을 참여를 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발적이고 뭐 풀뿌리적인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나는 뭐 우리 국가가 국정원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 뭐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참혹한 후진성이나 퇴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다 나은 정치적 가치를 또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제 정부나 국정원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저 여당이나 지금 중앙정보부가 너무나 지금 그 방해하거나 뭐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공정하게 국정조사를 좀 해서 그 정의를 국민에게 좀 더 보여주고 또 선명하게 그 실체를 이번에 정말 닉슨이 워터게이트 하나 가지고 민주당의 저 녹음 하나 한 거하고 그런 간단한 문제 가지고 그 탄핵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밝히고 언론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저 실현해주고 뭐 그러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하나에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질문 있어요? 몇 명 정도 모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여보시오 검세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요.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데 여기서 무슨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서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열심히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어느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다요. 지금 안 해요. 국정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막아서. 국정원은 누가 막아요? 국정원도 지금 저 모든 자료를 안 넣겠다고 뭐 저 뉴스에 보면 야당 여당이 파기하고 나는 선생님하고 뭐 이런 말도 선생님하고 공론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게 인터뷰를 하세요 선생님도. 참. 나는 묻는 거에 대답하고 누가 하고 인터뷰? 아니 언론 이분들 기자잖아요. 언론 여기 아니요 당신 저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살아요? 어디 그래. 살아요? 이두둘루스에 살아요. 아니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개인 정보를 당신은 아니, 그 민주국가의 권리를 표현의 권리를 그 당신은 당신 표현을 해요 이 언론에게다. 한국에 나는 대해서 알고 얘기하냐고요. 나는 당신보다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도 알아요. 참. 나도 공직에 있었어요. 나도 교육계에 있었어요. 참. 내가 40년을 미국에 살았어요. 나는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나도 여기서 수십 년 살았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나도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식한 줄 아세요? 아니, 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세요. 왜 나하고 저기 그, 따로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공짜 순적 환장 홍순관. 홍순관 씨의 한씨 완이에요? 홍순관. 홍순관 씨. 잠깐만. 이거를
여기 사진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이 피셜이. 저 얼굴은 찍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도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완전 홍보용 사진이구만, 홍보용 사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남의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기 좀 늦게 왔으니 선생님. 이게 왜 당신 자리야 이게? 지금 이 앞에서 이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정사회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야? 하신다는 취지하고 분열은요. 취지하고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 방금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지금 왔기 때문에요. 이 취지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모든 분들이 민주적인 가치를 원하는 분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그거를 비공개로 하자고 그래서 법안하자고 그랬지. 국정원 불렀는데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이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이뤄지고 있어요. 새누리랑 국정원 뉴욕타임즈에서 아무 일도 안 이뤄지고 있다고 국정원 사회가 밝히자고 지시가 됐다고 이걸 하시는데 동기가 시위를 하시는 동기들 공기가 이게 모든 누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개인들의 어떤 표현이지 이게 누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소속된 단체 이름 같은 거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소속한 개인으로요? 개인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개인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조치 이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자료가 뭐가 있으니까 자료는 한번 받아보세요. 이 자료가 생성돼요. 한국에서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선생님 저희 우리 걸어가지 저쪽으로. 자. 차. You can stand in that one parking spot. Out of the road. 저기 기자님들 이거 하나씩 가지세요. 이게 지금 민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거 뉴욕타임즈거든 하나씩. 네. 가요. 민주 오늘 두 분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르죠.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예, 조직적으로. 아 여기 오셨다 다들 씨.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연락은 어떤 식으로? 상황이 상도가 낮죠. 방송가 났는데 제가 여기는 전화번호도 없고 어디 연락 해야 될까 저희가 있죠. 거기 다 방부제 보면 희망연대 주소지하고 이메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 미주 희망연대는 11개 주에 17개 단체가 모인 낮은 단체 연대체예요. 그럼 애틀랜타에서도 낮은 11개 단체가 그렇죠. 사람 사는 채널 애틀랜타라고. 이거 받으셨죠? 예, 이건 저 받으셨어요? 아, 그거 작년에 영화 상영하셨어요. 그렇죠. 100년 전에 영화 상영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도 거기 참여했어요. 달라. 예, 한결 말로 온 사람들. 근데 이거 연락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이런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한 시민으로 온 거죠. 이게 무슨 관제, 뭐 조지, 뭐 기자들이 더 많아요. 위계 질세, 뭐 그런 거. 선생님. 저는 몰라요. 그거 있어요. 아, 일단 국정원 대출법 개선 개입을 알고자 하는 그거 차이 나죠. 그게 여기서 그게 오히려 이게 미국에 미국이 아니 그런 걸 좀 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나와봤는데 거기 누가 구체자가 누굽니까? 미주 희망인데요. 여기서 하는 거다. 우리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걸어가면서. 여기서보다도 차라리 다운타운보다도 차라리 다운타운은 총 영상 안에 있어요. 네, 다음에 총 영상 안에서 할 거예요. 그거가 훨씬 더 우리가 더 이 저 명분이 쓰지 않을까. 네, 괜히 여기서 이런 저 어르신들이 네. 괜히 해가지고 괜히 저기요. 우리가 이게 불란말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오늘 여기서 알리기만 하고. 아니 근데 여기서 알릴 우리가, 수가 없거든요. 여기 프라이버트 하플이고 예, 근데, 건물 주인이 화를 안 하셨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라리 그러면은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신문 광고를 냈대요. 예.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아시고 기자님들이 아, 오실 그랬습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보다도
청우영사관 앞에서 우리가 또 시위하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보다는 원래처럼 이런 뭐 모인 어르신들이 그냥 괜히 I'm trying to find out right now. 여기 누가 아, 그럼요, 그럼요. 내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동포들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한번 얼굴 좀 보고 디스커션 좀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이미 해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이미 다 이 생각이 딱 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미국의 퍼블릭한테 우리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냥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왔는데 차라리 여기 보라고 다운타 청영상 앞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시리버 어트랜타의 그 이 퍼밋을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합시다. 뭘 정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왜 이런 프로디드 일렉션에 대해서 스피크아웃을 안 하는지, 왜 미국이 이거를 암묵적으로 서포트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 교민들을 상대로 한 것보다도 아니 미국은 암사 때까지 암묵적으로 서포트를 했나? 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네, 물론인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하면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가 다운타 토론을 사람들 하는 게 오히려 명분도 있고 또 효과도 더 훨씬 있지 않을까. 여기 조금 강건해 주신 분들은 거기가 너무 멀다고 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저 어디서 여기 모여가지고 뭐 차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저 여러 명이 차 타고서 다운타운 가서 파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오가나이즈를 차라리 여기보다도 우리가 차라리 다운타운 풍경상 앞에서 하는 게 더 명분도 있고 여기 어차피 이 어르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의견이 있으셨어요? 혼란만 일어나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잘못했어요. 이쪽에서 벌써 오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혼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 바에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하니까 알아요 근데 차라리 여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서 와가지고 해서 우리가 한번 오관해전 한번 해보고 다운타운에서 통영사가 맞춰서 해야 돼. 네? 우리가 여기서는 해봤는데 아무 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저 시리버 어트랜타 내가 알기로는 75명 미만의 이저 인원수에서는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밝혀져야 되는데 선생님, 일로 오세요. 네, 우리가 저 뭐야? 그러니까 저 밖에서 좀 다운타운에서 하는 걸로. We need more media or anything. We need to leave. We need to disperse. 회장님 한마디만. 예, 얘네들 여기서. 그로터를 전화해서 30년 했어요. 아, 그로터예요? 미국 그로터예요? 예. 성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함이요? 예. 제이 킴이라고 했어요. 제이 킴. 제이 킴이요? 아, 그럼 주제한테 게시판 보고 오신 거네요? 예, 그렇죠. 거기 잠깐 나온 거 보고 근데 어떻게 되나 그러고서 집에서 아침 딸들이 또 집에 왔기 때문에 아빠 하나 뭐 하나 만들어 왔다 들고 있을 거 그래서 나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난 그래도 오늘 여기가 오가나이즈 하시는 거 하고 참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뭔가 연락처 있으면은 연락 주면서 내가 내 의견을 좀 말해서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나왔다 핀이 없어지고 연락처도 없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이민 생활이 30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왜 어떤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서 참가하시게 됐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도 제가 지난 10년간 한국 노무현 대통령 과거 후에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기가 막혀가지고 특히 이런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가진 아주 이 국보통 정권이 들어온 바람에 나는 뭐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박근혜가 난 선거 전에 그랬습니다. 뭐 박근혜가 되고 국방상을 단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은 항상 우리가 거의 전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은 누가 나와도 나는 환영합니다. 근데 뭐 박근혜도 나와서 뭐 여전히 지금 뭐 더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은 그런 미국 관계에서는 더 뭐 마찬가지고 특히 이번에 오늘날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게 나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었는데 한국 신문을 보고 오늘 쭉 보니까 이거가 무슨 뭐 국정원의 그 무슨 뭐 댓글 장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번 선거가 국정원이 주체가 된 총체적인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아주 총체적인 아주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는 게 너무나 극장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이 선거가 이렇게 말살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민주 세력이 이 정권을 잡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 우리나라 그 국민이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사회로 혁명과 같은 그런 그런데 과연 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배고플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배가 불러서 답답한 마음에 하지만은 이렇게 이 한국적인 부정 아주 완전히 좀 부정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가 현 이 정권의 그 입장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한마디로 수치죠 수치.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한테 소문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모임을 올가나드신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요 계기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고 많이 받았거든요. 행사적인 문자. 네. 제가 대신 미주희망연대의 장호준 의장님의 미주 동포 여러분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장원 원장님. 장호준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이신 분이시고요. 지금 코네티컷에서 목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촛불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희망연대 @gmail.com으로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 페이팔로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윌밍턴 코네티컷 주소가 있어요. 피오박스 주소 여기로 수표로 보내셔도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미주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이야 라고 외쳐야 합니다. 도둑이 들었음에도 소리치지 않는다면, 도둑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집에는 도둑들이 겁없이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집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주인이 사는 집을 도둑이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훔쳐가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훔쳐가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도둑이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 도둑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오히려 큰
큰소리 치는 땅에서 모기 시도록 도둑이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도둑의 소굴을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린 학생들이 맨발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구부러진 허리를 고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도둑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주동포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쉬지 않도록 물 한 병이라도 보냅시다. 도둑들과 맞서 싸우고자 촛불을 지켜든 그들의 아름다운 손목에서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김밥 한 줄이라도 보냅시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어서서 외칩시다. 도둑이야! 바람살이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이분이 장준하 선생님의 세 번째 아들이요. 막내 아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여기 아틀란타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00여 명이 아틀란타 주민들이 오셔서 100년 전쟁 영화 같이 관람하셨고 장호준 목사님의 강연도 들었고요. 뒷풀이 자리에도 20여 명이 남아서 그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 이 두 분이세요. 이 두 분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개인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개인정보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개인정보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중지하에 아마 이렇게 주최자인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아, 저는 뭐 지난 작년 가을 100년 전쟁 참여할 때부터 옆에서 아, 좋은 일이다. 도와드리자. 그 애틀란타 이사 오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일 회사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옆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작년에 이사 왔어요. 인발로 하신 거예요? 예. 애틀란타에 참여하실 때 네. 두 분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일단 그 외형이나 이런 것이 좀 미혹적이라는 데 대해서 좀 불상사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걸 우리가 용납하고 허락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의 매너인데 조금 뭐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느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개인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경찰하고 이런 거 얘기하신가요? 아니, 경찰이 아니라 저쪽, 최양군이 아니라 단체장 네, 뭐 그... 최선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표현의 권리를 한쪽에서 와서 방해하는 거는 나는 침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국가적인 반민주적인 어떤 표현도 아니고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자는 표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지 지금 국정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이 안 돼요.
퍼밋을 받으셨으면 저분들이 이렇게 막 내놓고 완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퍼밋 받고 제대로 한번 모일 거예요. 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는 퍼밋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몇 명이 나올지 몰랐어요. 실은요, 저희 1인칭이 할 줄 알았어요. 1인칭인 경우에는 왜 보통 관광지에 가면 자기가 어떤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지 퍼밋 안 받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한 명부터 그룹이야? 한 명이 또 복수도 아닌데 왜 그룹이야?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저희 프라이버트 프라이버트 아, 여긴 경찰 허락 받는 게 안 돼요. 프라이빗이라서 얼마든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H마트 앞이라고 했을 때 그 건물 앞이 아니라 그 앞 인도, 퍼블릭 스트릿. 퍼블릭 스트릿에서 퍼블릭은 보이지만 여기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퍼밋을 받으면 사이드웍 걸으면서 이거 이렇게 들어도 되고, 더 이 앞에 인도 퍼블릭 스트릿에서는 예,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몇 명이나 상관없이 가능하대요. 퍼밋은 5일 걸리대요. 앞으로 5일 후에 다시 뵐게요. 퍼밋 받아서. 어느 선생님? 그때 더 얘기해보죠. 나오신 분들끼리 얘기. 뭐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난 영상 경찰관 앞에 보이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시민권 자체는 속가구 법권이와 법가구 법권이와 괜히 저런 쉽게 없는 저런 이 안장에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소수라도 우리가 좀 더 어떤 걸 얻으려면 차라리 미국 사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총영상 앞길 거기는 퍼블릭 스트리트인데 그래서 어저께 그 시내벌레나 그 웹사이트 한번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인원이 75명 미만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5살 미만으로만 움직이고 풀라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이런 특성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퍼밋이 필요 없어요. 퍼밋이. 주청사관 앞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주청사나 이런 네, 세계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퍼블릭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빗 프로퍼티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뭐 길거리 가야 낫지. 거기서 그러니까 총영상도 앞길 보이니까 빛이 뒤집혀 있고 거기에 앞길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런 인원의 문제, 인원 운송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신문에 무슨 광고도 따로 내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카드를 빼서 그쪽으로 가서 박행해서 나가자. 그러면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거 허밋 필요 없고 오히려 또 오히려 잘하면 또 어떻게든 전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가장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끼리 해봤자 이미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목소리가 맥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이제 미국 사회에서 왜 미국이 그런 프로드 일렉션에 대해서 스피크아웃을 안 하느냐 그걸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한번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차라리 또 그게 그나마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한 번씩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면 한국 그 마켓 앞에서 했는데 나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그렇죠. 정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정권을 지금까지 옹호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을 지금 이권 국가 이권으로 생각하고 미군 주둔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주둔군 같이 행사하는 나라에서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미국 언론이 오히려 이런 도둑맞은 선거에 대해서 언론이 좀 취급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목소리도 한인사에서 있다는 거를 잘하면 그런 사회 하면은 미국 거 뭐 주류 언론 뭐 어떤 저널이라든가 많은 로컬 뭐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런 격창어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면 괜히 나도 이럴 줄
이것 때문에 좀 괜히 뭐 별거 따는 거 없고 그걸 저렇게 다 난리 치니까 그거 똑같잖아. 저렇게 난리 친다는 건 좋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할 가치가 있으니까 반응. 국장님은 우리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뭐 부지사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느냐 제가 도움을 줄 용의는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물질적인 뭐 하고 시간적인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애틀란타 사람다운 생활 애틀란타요. 온라인 친구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받고 이거를 하자 얘기가 돼서 그러면 다른 사람 근데 그분들이 뭐 여행이나 뭐 다른 길로 바쁘셔서 그냥 못 나온 거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 애틀란타 웹사이트 사사세 USA.org 사사세 sa.org. Yeah. 사실 이게 미주 희망 연대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 연대예요. 11개 주에 있는 사람 사는 세상 단체 플러스 기타 단체, 기타 진보 단체를 합쳐서 17개 단체가 모여서 작은 연대체로서 지난 5월에 출범을 했어요. 미주 희망 연대라는 연대 단체가. 그리고 의장님은 장옥준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미 이 미주 희망 연대의 주체로 해서 워싱턴, LA, 시카고, 시애틀, 댈러스, 필라델피아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미 시위를 다 했어요. 대구 다음 주에 보스턴에서 있어요. 보스턴 시위. 교포수는 많은데 지금 미미한 것 같아요. 부정선거 이것만 치셔도 기사 쫙 나와요. 그리고 미주 희망연대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 단체에 대해서 딱 설명 다 나와요. 그거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이 이제 중요하다고 오늘 하기 그죠 어떤 분들이 나오신다고 보고 싶어서 강조를 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그냥 중요한 거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큰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한국 정치는 여기서 우리가 뭐 갖고 싶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이제 하나 희망사항 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뭐 이런 그 풀풀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는 한인 사회보다도 미국 사회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나는 가장 대화 나누면서 네, 저는 가능하죠. 아무도 그게 네, 저는 그게 가장 그 욕심들이 말고 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런 벅찬모들을 한 사람 아무도 못 바꾼다 보다 괜히 그 반말씀만 입으니까 하나는 미국 이제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민혁 씨하고 다솜 씨 지난번에 백년전쟁 사냥 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들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특별한 생각은 아니니까 저는 특별한 생각보다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그리고 누가 선거에 인선에 개입해서 그것은 안 되고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당연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저는 미국에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뭐 미국이나 뭐 여기 교포 사회도 잘 모르는 유학생 주인이고 잘 그런 것보다도 촛불을 드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거에 그냥 마음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를 보고 왔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백년전쟁 그 상영할 때 와서 보고서 이제 알게 됐고 그냥 연락을 받아서 저희도 관심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사건은 국권 선거 개입은 잘못됐으니까 국정원은 선거 개입하는 단체도 아니고 불법이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진보와 보수를 상관없이 잘못된 거는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자꾸 또 다른 걸로 덮이는 것 같아서 그 경찰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또 검찰에서 압력을 해서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드러났고 또 새누리당에서 NLL이나 뭐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또 그거를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간첩이라고 안 했어. 내가 때려잡자 김정일 그랬지. 간첩은 아닌 것 같고 미국에 간첩이 어디 있겠어? 간첩 있으면 아니, 어디 있겠어? 무슨 순간에 지금 저 사람들이 주도하는 얘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기사에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그치? 난 틀린 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 박근혜 발언 취소하고 하야하라.